안녕하세요. 카즘TV 시청자 여러분, 이지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링컨의 에비에이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에요. PHEV. 얼마 전에 링컨 에비에이터는 보여드렸었죠. 그 V6 트윈 터보 엔진을 가졌던, 제 기억하기로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그 1억 언저리의 대형 SUV 중에서 미국 차만의 그런 럭셔리함과 그리고 또 성능까지도 훌륭해가지고, 벌레가 나왔네. 성능까지도 훌륭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더 기대했었던 것도 있고요. 예상보다 빨리 오늘 운 좋게 시승을 하게 됐고, 외관적으로는 지금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있다 그러면은 어떤 딱지가 붙은 게 전혀 없고, 그냥 요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플러그는 운전석 쪽 하나만 갖추고 있습니다. 트림은 그랜드 투어링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인데, 에비에이터가 트림에 따라서의 그릴이 다 다르대요. 중앙에 있는 링컨 스타라고 합니다. 링컨 스타를 필두로 해서 전체적으로 링컨을 패밀리 룩을 좀 지향을 하고 있고요. 포드 모델과 달리 링컨 모델들은 좀 패밀리 룩을 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릴 성형이 좀 다릅니다. 트림별로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가설형 모델은 크게 두 가지 모델로 좀 제공되고 있습니다. 리저브 모델과 블랙레이블 두 가지 모델인데요. 사실 이렇게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그릴이 성형이 좀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 제가 놓쳤던 부분은, 여기에도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네요. 지금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어디까지나 저거 역시 좀 고급감을 높이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겠고요. 외관적으로는 지금 달라진 게 딱히 없어가지고 많이 좀 넘어가겠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해서 옆에서 봤을 적에 차이점이 눈에 띄는 건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기에 있는 이 플러그 정도? 여기도 뭐 파란, 블랙레이블은 여기가 에비에이터가 파란색이 아니었죠. 이 차이가 있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 에비에이터 폰트가 파란색 페인트를 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블랙레이블 같은 경우는 그때 까맣게 칠했었죠. 그리고 사이드스커트 위에, 로커 패널 위에 저 장식도 까만색이 들어갔는데, 흰색이라서 이런 게 눈에 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시면 필러들 있죠. A필러, B필러, C필러, D필러까지도 모두 이런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를 했고, 또 루프에는 또 흰색으로 저렇게 둘러가지고 마치 플로팅 루프 같은 그런 느낌을 연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워낙에 길이 자체가 지금 5m 10cm에 달하는 길이어가지고 지금 주차 칸에서 거의 꽉 차죠. 3열까지 갖춘 대형 SUV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디자인은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건 딱히 없네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만 타이어는 지금 사양이 다르지 않아요. 지금 피렐리의 스콜피온 제로 타이어가 들어갔고, 뒤는 275-45R21, 앞에도 275-45R21 공통이군요. 이거 근데 휠 타이어는 지난번에는 22인치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 블랙레이블은 이것 때문에 승차감이 더 좀 부드러웠었나 보겠습니다. 도어 핸들도 그냥 이걸 당기는 게 아니라 이건 고정이에요. 여기 안에 버튼이 있습니다. 툭 열리는 거, 이것도 고급차만의 그런 감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앞뒤 모두 똑같습니다. 버튼이 이 버튼이거든요. 이렇게 툭 열리죠. 네, 이걸로 열어요. 그리고 모두 소프트 클로징도 적용이 됐습니다. 예. 에비에이터의 뒷모습입니다. 뒷모습도 보면은 지금 전부 다 LED거든요. 램프류는 방향지시등도 그렇고, 후방 안개등은 이쪽에 하나만 들어오는군요. 후방 안개등은 이 밑에 하나만 이렇게 들어오고, 이러면 뒤보다 옆에서 더 잘 보이는 거 아닌가? 좀 옆쪽으로 치우쳐 있죠? 네. 이쪽에도 들어오는군요. 양쪽에 다 들어옵니다, 후방 안개등은. 그리고 머플러가, 쿼드 머플러가 들어가서, 이거 역시 좀 고성능이라는 것을, 얘는 고성능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합산 시스템 출력이 500마력을 넘어갔고, 성능은 V6 트윈 터보에 모터 배터리를 더했습니다만, 갖고 있는 성능은 V8 이상의 성능을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후진할 적에 어떤 등이 들어오는지 한번 보시죠. 저도 영상으로 봐야 돼서. 어떤가요? 그리고 지금 켠 김에 후방 카메라 화질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런 오디오, 이것도 뭐 디트로이트 그 오케스트라단에다가 의뢰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죠. 제가 영상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네. 예. 소프트 클로징도 모두 적용이 됐고요. 뭐 더 말씀드릴 부분은 딱히 없겠어요. 크롬 많이 안 쓰인 것도 좋고, 뒤에선 특히나 크롬이 여기밖에 안 쓰였네요. 트렁크 클램 버튼은 오른쪽에 치우쳐 있었죠. 예. 지금 어두워서 트렁크 영상은 지난번 블랙레이블 그걸로 가름할게요.
시트 색깔만 다릅니다. 오늘은 검정이에요. 링컨 에비에이터의 트렁크를 보여드릴게요.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포드 키와 비슷하죠? 같은 느낌입니다. 잠금 해제, 잠금, 그리고 트렁크 열림 버튼, 그리고 두 번 누르면 시동 걸리는 건데 지금 시동을 걸어놔가지고 지금 3열을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3열을 세웠어도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튼으로 이렇게 접을 수도 있고요.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되고. 지금 오른쪽을 접었고 왼쪽도 접어볼게요. 작동하는 속도가 아주 빠르진 않아요. 요걸로 한 번에 둘 다 세울 수도 있고. 예. 모든 게 버튼식이에요. 에비에이터는. 그래서 힘이 거의 들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고리도 있고 이런 트렁크네트 고리도 금속 마감이 잘 돼 있군요. 밑에도 이런 공간이 따로 있고요. 2열도 접게 되면은 뭐 굉장히 큰 공간이 나오죠. 에비에이터 2열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이 차는 대형 SUV이다 보니까 앞자리보다는 2열, 3열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얘가 전장이 5m가 훌쩍 넓고 넓이도 2m 2020이나 되거든요. 그리고 축거도 휠베이스도 3m가 넘고요. 제 키는 178입니다. 178cm고 앞자리 운전석은 지금 제 시트 포지션에 맞췄어요. 저는 많이 좀 당겨하는 편이긴 한데 뭐 상당히 지금 넓은 여유롭습니다. 2열은 특히나 이 독립된 시트가 적용이 돼가지고 이 팔걸이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앞자리에서 편했었던 시트가 2열까지도 이어지네요. 그리고 2열도 지금 열선 통풍 모두 3단계씩 지원을 하는 시트가 들어갔고요. 얘는 또 블랙 레이블이라서 뭐 이런 호화스러움 플러스 편의 장비까지도 다 갖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2열에도 이렇게 별도의 공조 장치가 있고요. 좌우 독립식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풍량 온도는 조절할 수가 있어요. 꼭 2, 3열을 또 나눠서 조절할 수가 있는 그런 4존 에어컨디셔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홈으로 가보면 뭐 온도라든지 좌석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고요. 오디오는 켜거나 아니면은 뭐 채널을 바꿀 수가 있군요. 소스도 블루투스라거나 뭐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설정에서는 디스플레이를 끄거나 간략한 화면을 하거나 이거 밝게 하거나 자동 밝기 조절 모드는 자동 주간 야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군요. 그리고 밑에는 배터리 충전을 위한 휴대전화 같은 것들 충전을 위한 C타입 포트하고 USB 포트가 있고요. 230V까지 지원하는 파워 아울렛도 있습니다. 파워 인버터도 있어요. 그리고 슬라이딩 가용 폭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가장 당기면 이렇게 그럼 이제 3열 승객이 더 편히 앉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리클라이닝을 해보면 지금 이게 최대한 눕힌 건데 아야 지금 이게 가장 세운 거. 그리고 프리셋이 지금 한 서너 단계로 조절이 되네요. 근데 탑승자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각도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밀어볼까요? 슬라이딩을. 네, 그러면 뭐 전방 시야도 좋고요. 얘가 시트가 지금 이게 서른 방향이나 조정이 되는 아주 굉장한 시트가 들어갔는데 이게 그래도 또 일체형으로 뒤에서 봤을 때 여기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야 좋습니다. 그리고 옆도 좋고 그리고 이 선쉐이드는 전동식은 아니지만 수동으로 이렇게 걸 수가 있고 헤드룸도 상당히 주먹을 굳이 댈 필요도 없이 넓죠. 그리고 여기도 아예 이건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쉐이드도 버튼으로 아예 이렇게 여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센터 암레스트인데 여기는 수납 공간하고요. 또 앞열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어서 볼 수 있는 열어서 쓸 수 있는 수납 공간. 이 안에도 또 C타입 포트하고 USB 포트가 안에 컵홀더 두 개하고 지지대도 있고 그리고 이건 선쉐이드를 닫히는 거예요. 지금 딱 요만큼만 닫을 수도 있고 그러면 1열은 열린 거거든요. 1열 쪽은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네, 딱 2열 머리까지만 오죠.
그리고 2열에서 앉아서 내다봐도 괜찮아요, 공간. 그러면 3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열은 이 버튼으로 문 여는 거 참 편하네요. 그리고 이 힌지가 철컥 열리는 소리도 듣기 좋고, 지바겐처럼. 지바겐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철컥하고 열리는 경첩이 그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 에비에이터는 버튼식으로 안에 도어 캐치만이 아니라 도어 핸들도 바깥에서도 보면 버튼이에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열립니다. 이 소리 너무 좋아요. 소프트 클로징 소리 말고 이 철컥 소리. 3열은 2열을 접고서 넘어가는데 이 버튼으로 한 번에 슬라이딩이 되죠. 하지만 얘가 시트가 앞으로 세워지진 않아요. 그리고 얘도 참 이런 마감이 잘 돼 있어서 SUV, 특히나 큰 SUV는 내릴 적에 종아리 뒷부분이 많이 드러워지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근데 여기도 그냥 철이 드러나 있네. 여기에 어떻게 보면 고무까지 더둘르면은 아예 흡참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빗물 같은 것까지 다 맞거든요. 그것까지는 처리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여기도 발판이 이렇게 있어서 이 발판은 3열로 사람이 들어갈 때 밟고 올라가는 거죠. 3열에 들어가려면 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누르면 자동으로 앞으로 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3열에 앉으면 이 발밑에 스트랩이 있는데 이걸 당겨도 되고요. 방금 그 버튼을 해도 되고. 3열 공간도 좋네요. 제대로 된 3열이네요. 지금 이 허벅지 받침은 절반밖에 받치진 못하는데 그래도 상당히 공간 좋고요. 팔걸이가 왼쪽은 좀 높네요. 이제 3열 컵홀더하고 송풍구 그리고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얘는 5등급이고 복합연면 8.1이에요. CO2가 지금 212g이 나오는군요. 그리고 얘가 오디오도 굉장히 내세우는 피처더라고요. 그래서 스피커가 보면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 2열의 도어도 보면 위에도 달렸고 두 개나 달렸고 또 앞에도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 3열은 열선이나 통풍은 없고, 그리고 헤드레스트가 특이하네. 굉장히 얇죠? 독특한 방식의 헤드레스트인데 요즘 만났던 그런 7인승 SUV들 보면 3열의 헤드레스트를 되게 얇게 하더라고요. 극적으로 납작하군요. 네. 그래서 머리를 디디면 오, 괜찮을 것도 같은데요. 그래도 시야는 좋습니다. 2열을 당겨보면 2열을 당겨도 무릎이 닿지 않아요. 무릎 앞에 손바닥 하나 들어갈 공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유리도 굉장히 크게 뚫렸죠. 이것 때문에도 지금 3열 승객의 채광성이 되게 좋습니다. 물론 이 파노라마 선루프는 2열 승객까지 2열 승객 머리에서 딱 끊겨요. 이 뒤는 파노라마 선루프는 안 오고 이 스웨이드 소재의 루프 라이닝 때문에 이렇게 좀 아늑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게다가 이 차는 이 브라운 시트, 브라운 투톤이 적용이 돼서 그런 쾌적함하고 거주성도 좋습니다. 그리고 LED 방식의 독서등이 적용이 됐고, 이 정도면 3열에도 성인이 앉아서 가는데 문제 없겠습니다. 에비에이터는 1열, 2열, 3열 거주성은 모두 아주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인테리어도 간단히 살펴볼게요. 지난번과 달라진 게 없어요.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계기판에선 메뉴가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가 EV 보존, 그리고 또 순수 EV, 이 두 가지 모드가 추가가 됐어요. 전체적인 구조는 지난번에 보여드렸었던 V6 가솔린 모델과 다른 게 없어요. 센터 디스플레이를 먼저 보자면 충전 설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만 갖고 있는 건데 완충되는 데 걸리는 시간 1.1시간 하이 볼티지 때, 그리고 1.9시간 로우 저전압일 때 충전 환경 설정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 뭐 심야 전기 이용해서 한다거나 할 수가 있는 거고, 출발 시간은 내가 먼저 출발할 때 언제 출발할지 미리 입력을 해두면, 뭐 출퇴근이 자유로운 분이라면은 뭐 월요일은 10시에 갔다가 막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건 쉽지 않겠죠. 이 전력 흐름도가 있어가지고 어디까지나 이 엔진하고 배터리 간에 이제 동력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는 지금 보시다시피 2열 시트 아래에 자리 잡고 있어서 무게중심을 낮추는데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됩니다.
이건 주행간에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일관되게 느껴지는 건 아니고 가장 큰 차이점은 V6 모델은 섬찟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특히 남산 소극길 달릴 적에. 근데 얘는 그런 순간이 훨씬 줄었어요. 어쨌거나 주행 안정성이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높아진 출력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뭐 주변 조명은 앰비언트 라이트나 이런 걸 설정할 수 있는 건데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모두 지원합니다. 충전 포트 조명, 간편 승하차, 이게 없었던 메뉴군요. 에어 서스펜션 서비스를, 이런 경우는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좀 이상한 건데 차치하고요. 계기판입니다. 계기판 보시면 주행 준비 완료라고 뜨죠. 69% 충전됐습니다 라고 나오고 보면 69% 전력인데 전기로 33km나 간다고 나와요. 이게 그리고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달려보면 얘가 배터리 완충했을 경우에 순수 전기로 30km 간다고 제원표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훨씬 상회하는 주행 거리를 순수 전기로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주행간에 그런 배터리 충전이 엄청 신속하게 잘 이루어집니다.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좀 바꿔보면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거 다 여기서 그대로 하죠. 드라이브 셀렉터 이쪽에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자 떨림, 이거 스포트 모드예요. 밑에 번역은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정, 일반, 미끄러움, 깊은 도로 조건, 이렇게 하나, 기존에 있었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모드에다가 이제 전기 모드를 두 가지가 더해졌어요. 보존 EV, 나중을 위해 배터리 절약 및 충전, 그리고 순수 EV, 모든 전기 주행 시 정수기, 뭔 말인지 모르겠으나 이렇습니다. 오늘은 이 검정색 가죽인데 차의 외관이 흰색이라 그런지 이런 검정색 가죽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때 타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겠죠. 검은색이라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이거 다 별도로 조절하죠. 여기에서 방향을 이거 갖다가 왼다리 오른다리 받침을 각각 조절해요. 보세요, 지금 왼쪽 다리만 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 정교한 그런 시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시트는 이거 서른 방향 조절이나 되는 시트예요. 지금 에어를 다 빼는 겁니다. 예. 마사지도 켤 수 있고. 이 시트는 30방향 멀티 컨투어 시트라고 부르던데, 어쨌거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주행 성능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여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좀 달려볼게요. 네, 이제 링컨 에비에이터 PHEV 그랜드 투어링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니까 확실히 아무 소리도 없고요. 지금 77% 충전이 됐대요, 배터리가. 근데 지금 좀 달려보고서는 말씀을 드리는데 얘가 배터리 충전이 가득 됐다고 하면 30km 간다고 나오는데 훨씬 그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오면서도 충전이 계속 되면서 지금 40km로 늘었거든요. 첫 번째 장점을 효율성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얘 성능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후방 카메라는 화질 좋고요. 소리가 제법 나네요. 이 스티어링 돌릴 적에 모터 돌아가는 소리 들어보세요. 이 구간에서 완전히 풀락 때 소리가 꽤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독특하네요. 가장 최근에 탔었던 차들과 비교를 하자면 얘가 지금 이제 엔진과 모터가 합쳐가지고 내는 합산 출력이 500마력이 넘거든요. 그러면 그 투아렉 V8 이상의 출력이거니와 그리고 또 이 전기 주행 가는 거리를 생각을 해보면 이 차랑 딱 부딪힐 차가 시장에 이번에 BMW가 내놓은 X5 452가 있어요. 걔도 PHEV인데 이제 걔는 뭐 순수 전기 충전 잘 돼 있으면은 뭐 70km인가 50km인가 간다고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걔랑 얘도 딱 비슷할 것 같은데 배터리 용량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자면 얘는 성능은 V8 수준이에요. 거의가 아니라 오히려 V8보다 더 나은 게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초반 가속할 때예요. 제가 지금 드라이브 모드를 일반으로 하고 달려도 보고 미끄러움은 안 했고 떨림이 스포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안정, 일반, 떨림으로 해서 보면 얘는 이제 에어 서스펜션 들어갔으니까 로드 프리뷰 그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지금 이런 잘 닦인 길에서는 뭐 아주 차분한 탄탄한 질감으로 나가 주행 질감을 보여주는데 약간 좀 꼬불꼬불한 길 뿐만이 아니라 일부러 좀 울퉁불퉁한 턱을 넘어보고도 해봤거든요. 근데 그럴 때 느낌은 딱히 그 V6 3.0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근데 달리다 보면 이 배터리가 지금 앞바퀴 뒷바퀴 사이에 깔려 있는데 2열 시트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차의 무게중심이 뭐 좀 아주 크게 되게 낮게 깔려가네 라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예, 좀 반전인가요? 이전에 제가 그 V6를 남산 소월길에서 타면서 차가 좀 섬찟하다라는 표현을 썼었던 기억이 나는데, 워낙에 그 V6 엔진만 가지고도 걔가 400마력이, 걔만 해도 400마력이 넘잖아요. 그 V6 트윈터보. 얘도 엔진은 그 엔진 똑같습니다. 그래서 400마력 이상을 엔진으로 뽑아내고, 더해진 모터 배터리로 100마력 이상을 뽑아내가지고, 그 섬찟한 느낌이 확실히, 근데 PHEV는 그 V6 가솔린보다 좀 덜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휘몰아 쳐서 돌아나갈 적에 차가 이 덩치가 일단 5m가 넘고, 아무리 지금 휠베이스가 3m가 넘고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덩어리에서 오는 그런 부피감, 무게감, 그리고 또 특히나 이런 하중 쏠릴 적의 앞뒤 움직임, 그리고 또 제동할 적에는 그게 더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얘가 PHEV가 좀 더 안정적인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얘는 회생제동이 그렇게 특별하게 세게 걸리지도 않는데, 달리다 보면 충전이 이루어지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빨리 되고 또 자연스럽네요. 만약에 이게 저 계기판에 띄어 있는 숫자를 100%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얘는 이런 그냥 스트레스 없이, 이 PHEV도 어쨌거나 배터리 충전 때문에 꽂아야 되잖아요, 플러그를. 근데 일반적인 주행으로 그냥 컴포트든 노말이든 그 모드로 두고 달린다 하더라도 서울에서 뭐 도심 출퇴근하는 유저라면은, 사용 차주라면은 거의 전기차처럼 쓸 수 있는 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투아렉 V8보다 더 뛰어난 성능이고요. 거기서 좀 더 첨언하자면은, 투아렉 V8도 충분히 뭐 광폭한 파워를 갖고 있었는데, 걔는 이제 올라갈 때, 걔도 아무리 트윈터빈이라고 트윈터보라고 하더라도 올라갈 때 그런 즉각적인 느낌은 초반에는 살짝의 딜레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처음 출발할 적엔 웬만해서는 전기 모터로 그냥 출발을 해버려갖고, 그것 때문에 순수 전기차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준 전기차 같은 느낌으로 초반 출발, 또 아니면은 도심에서 가다서다 반복할 적에 추월, 그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전기차처럼 쓸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은, 배터리로 달릴 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가 굉장히 기네요. 지금 30km는 되게 보수적으로 이 인증을 받은 것 같고요. 달리다 보면은 거의 뭐 40km는, 제가 지금 시승간이라서 정확히 뭐 연비 테스트는 못하고 있지만 40km는 그냥 간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전기 배터리로. 지금 이게 9,850만원이고 V6 가솔린은 4,500만원 저렴하죠. 그리고 거기서는 또 리저브랑 또 블랙레이블이 나눠지긴 하는데, 만약에 이 선택지가 얘가 있다고 한다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2급의 대형 SUV에서 운전 재미를 논하기는 쉽진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제가 말하는 운전 재미라는 것은 어떤 이 큰 차를 내가 주물락 펴락 하면서 그런 달려나가는 느낌이요. 뭐 비슷하게는 예컨대 느꼈었던 거는 X6M50D라든지 아니면 카이엔 쿠페, 최근에 제가 리뷰했었던 차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걔네들 수준은 아닙니다. 이 차는 아무리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가지고 뭐 차고를 높이고 낮추고 뭐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연동해서 달라지고 한다 손 치더라도 롤링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전달되는 게 어디까지나 얘는 안락한 쪽으로 세팅을 한 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을 한다면 충분히 장점이 되게 많은 차 같습니다. 그리고 V6 엔진 때도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이 엔진은 일단 들려주는 사운드가 되게 좋아요. 지금도 분명히 지금 흑차음은 너무 잘 돼 있거든요. 이 다 이중접합 어쿠스틱 글라스고, 앞에 윈드실드 그리고 선루프는 아닌 것 같아요. 두들겨 보면 이건 근데 아마 그냥 UV 차단만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흡차음이 엄청 잘 돼 있어요. 근데 또 조금만 가속을 해보면, 이런 V6 전형적인 카랑카랑한, 그러니까 V8처럼 그냥 막 부악 하는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딱 V6 엔진에서 듣기 좋은 V6 엔진의 소리를 들려줘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청각적인, 평속으로 달릴 적에는, 평상시에 달릴 적에는 그냥 조용하게 달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좀 추월 가속한다거나 아니면 뻥 뚫린 길 나와서 이 뭐 3리터 뿐이긴 하지만 그래도 고배기량이잖아요.
고백이랑 차의 그런 내지르는 듯한 그런 재미는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상은 했는데 PHEV가 훨씬 값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상품 설명을 잠깐 듣긴 했는데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뭐 리저브, 블랙레이블, 얘네들은 이제 그 뭐야 V6 트윈터보 가솔린이죠. 그리고 이 PHEV 세 번째까지 놓고 본다 그러면 PHEV가 첫 번째로 가치가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블랙레이블. 승차감적인 부분은 롤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누군가를, 거기다 얘는 7시터가 아니라 6인승이잖아요. 블랙레이블이나 이 PHEV는 6인승만 나오는데 뒤에 가족을 태우거나 아니면 의전용으로, 얘는 의전용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모시고 간다고 할 때도, 지난번에 인테리어는 보여드렸습니다만 2열 승객이 받아들이는 그런 쾌적함, 안락함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면 이 V6 PHEV 에베이터는 거의 뭐 아쉬운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쟁 모델이랑 놓고 보자면, 그러니까 정확히 뭐 PHEV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X5 50인데 럭셔리함은 얘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소재적인 부분, 그리고 또 확실히 고급차일수록 힘을 덜 들이고 모든 걸 작동하게 해주는데, 뭐 극단적인 예로 가자면 롤스로이스 팬텀이라든지 컬리넘 같은 걸 보면 뭐든지 버튼으로 다 하잖아요. 버튼으로 그 무거운 문도 열어버리고 뭐 테일게이트도 열고 다 하는데, 얘도 그런 부분이 많이 연출이 돼 있습니다. 게다가 뭐 청각적인 것도 뭐 벤츠 G클래스 G바겐처럼 열었을 적에 절그럭하면서 열리는 그런 경첩 소리라든지, 고급 감성을 살리려고 많이 노력한 게 보여서, 그런 감성 품질을 중요시한다면은 꽤 만족도가 높을 차인 것 같아요. 다시 타봐도 만족도가 높을 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는 저작권 때문에 제가 뭐 못 보여드리는데, 아까 설명을 듣기로는 거의 차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 사양 오디오라고 한다니까. 그리고 럭셔리 비클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승차감이나 시트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오디오 시스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 에베이터 기 오너분들 중에서도 이 부분에 가장 크게 만족을 좀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별도의 튜닝 없이도 오디오가 굉장히 큰 서라운드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레벨사에서 지금 단독으로 독점으로 지금 공급을 받고 있고요. 레벨 울티마 3D, 지금 현재 판매되고 레벨 시리즈, 자동차용 레벨 시리즈 중에서 가장 최상위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D의 큰 장점이 무엇이냐면, 스피커의 그 배치가 천장에도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각적으로 다 탑승하시게 되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스피커가 위아래 좌우 앞뒤에서 모두 3D 입체적으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레벨사의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 현장감을 가장 높게 살려서 재생을 하는 게 이제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거를 자동차에서도 구현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세팅이 되려고 하면은 방음에 대한 요소를 무시하실 수가 없는데, 이 방음 레벨이 거의 최상급까지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이 서라운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었다는 것도 이제 반증의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그냥 이렇게 달려도 기름 한 방울 안 쓰는 걸로 나와요. 배터리로 갈 수 있는 주행 거리가 35km라고 나오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 사이즈 대형 SUV를 굉장히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제적이라는 표현이 뭐 아이러니하긴 한데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가끔 급가속할 적에 변속기가 튀는 게 있습니다. 얘도 지금 10단 자동 변속기인데 지금 간헐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찰이 되네요. 그러니까 뭐 급 감속했다 가속하고 튀어나갈 적에 변속기가 약간 뭐 머뭇거린다고 해야 될까요? 7단, 뭐 4단 내려야 되나? 3단 내려야 되나? 뭐 이런 약간 고민을 하는 변속기예요. 변속기는 전과 마찬가지로 초반부터 담력이 막 올라오는 브레이크는 아닌데, 초반에 유격이라고 할 만한 틈은 살짝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좀 몰려서 올라와요, 담력이. 이런 턱을 넘을 때, 지금 물론 저속으로 40km도 안 되게, 시속 40km도 안 되게 돌아나갔습니다만, 이럴 때는 확실히 움직임은 있어요.
아, 그리고 얘 전기로는 지금 담당자 말로는 시속 80km까지는 전기로 간대요. 최고 속도를 80km 이상이면 엔진이 깨어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자료상엔 그렇게 나오나 본데, 테스트간에는 수시로 좀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확실히 전기차 같이 느껴질 때가 꽤 많아요. 멈춰 있을 때 출발하면 거의 뭐 지금도 이제 엔진은 잠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기 모터 도는 소리, 삥 고주파 소리 있죠. 걔도 워낙에 좀 차단이 잘 돼 있어서 그런지 그 소리는 또 잘 걸러내네. 네, 지금 엔진 깨어나니까 60km에서 깨어났네요. 근데 얘가 제원상으로는 시속 80km까지는 순수 모터 배터리로만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상으로 링컨의 에비에이터 PHEV 모델의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